6.3입니다. 다시 보죠. Concise Control Flow with IFRET. IFRET을 이용해서 컨트롤 플로우를 좀 더 concise하게 압축된 방식으로 표현해보자 이 말입니다. 이 첫 번째 예제를 보시면은 이건 우리가 이전에 봤던 방식이죠. 복사를 해서 VS 코드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런 구성입니다. 그래서 뭔가 값이 들어가고 그런 다음 이 값이 매치를 통해서 여기에 해당될 경우 그럴 경우 이렇게 하고 그 외의 모든 경우는 이렇게 해라 이런 뜻이죠, 그죠? 지금은 제로니까 아무것도 표시가 안 되겠네요. 이게 3명으로 바뀌었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여기에 프린트 3가 출력이 될 겁니다. 터미널 하고는 하면은 3 출력이 될 거예요. 자, 그런데 요것을 ifRES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. 일단 요것은 주석을 칠해놓고 그리고 ifRES에 어떻게 동작하는지 볼까요? 이렇게 됩니다. 이렇게 해서 다시 보시면은 좀 바뀐 게 있어요. 어떻게 바뀌었는지 보실까요? 처음에 sum u 의 value 그런 다음에 패턴 요 패턴을 이스 매칭을 해보는 거죠. 그런데 ifRES을 쓰게 되면은 sum이 먼저 나옵니다. sum 어떤 number가 나오고 그런다 그리고 요 부분 variable에 해당되는 부분이 뒤에 나타나요. 그죠? 뒤에 나타나고 이렇게 됩니다. 나머지 이 부분이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이 여기서는 생략되고 없죠. 그죠? 여기에 압축된 버전입니다. 이 프레스를 이용해서 똑같은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. 돌리게 되면은 결과는 동일합니다. 자, 그런데 또 다른 걸 좀 볼까요? 이런 식으로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. 이건 뭐냐니까 조금 또 달라진 방식이 있어요. 뭐냐니까 다 보셨죠? 지우고 이렇게 그러면은 이전에 우리 봤던 것하고 뭐가 달라졌나요? 달라진 것 딱히 없죠? 똑같습니다. 이전에 봤던 겁니다. 그냥 다른 모든 경우에 대해서 카운터 플러스 이렇게 하고 그리고 퀸이 이 경우에 해당될 때는 이렇게 해라 되어 있는 거잖아요. 그렇죠? 이것을 ifRES로 표현하게 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단 말입니다.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것은 주석을 처리해 놓고 그리고 ifRES를 쓰는 경우입니다. 그러면은 뭐 다른 점이 뭐가 있나요? 보면 순서가 바뀐 것도 바뀌었죠. 이전에 매칭에서는 코인이 먼저 왔습니다만은 ifRES에서는 여기 먼저 나오고 그리고 else 구문을 써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. 그죠? 이 두 개의 코드를 서로 비교해 보면은 어떤 점이 같고 어떤 점이 다른지 여러분도 쉽게 파악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. 예, 이게 답니다. ifRES이라고 하는 것을 이용을 해서 매치 요 문장을 다른 방식으로도 표현할 수 있다라는 정도예요. 그리고 실제 사용되는 예들이 앞으로 많이 등장할 테니까 그때 조금 더 깊이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